이번에는 전우원. 전두환. 전두환? 아, 네. 전두환 대통령? 전 대통령?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렇지, 전두환 씨? 예. 네. 아, 손자? 예, 네, 손자. 걔 뭐? 1996년 1월 23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한때 막 난리 쳐갖고. 그렇지, 뭐 지네 할아버지, 자기 할아버지도 막 비하하고 막 네. 비하가 아니라 옳은 소리를 했지.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안 좋게 좀 되고 그랬었잖아. 나온 걸로 알고 있어.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그걸로 말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 마약이나 뭐 마약요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? 아, 진작에 나오긴 했네요. 집행유예 받고. 근데 여기저기서 뭐 어? 여기저기서 더군다나 전두환 씨를 싫어하는 쪽에서도 그 애를 이렇게 뭐 찾고 할 수도 있겠지. 근데 그냥 잠시 시끄럽게 지나가다가 그냥 소나기 같은 친구 아닐까 싶은데. 아, 그래요?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세상에 이슈가 되려고 하고 하겠지만 글쎄 96년 같으면 27인가요? 29이네 쥐띠. 크게 글쎄 크게 그 친구가 힘을 발휘하거나 그 이슈가 되는 건 없을 것 같아. 가장 큰 거는 그냥 그 친구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. 아, 그냥 조용히 사는 게? 세상에 나오고 이래서 얻어질 게 하나도 없어. 그렇게 올꼬치기 할아버지의 잘못을 손주아가 얘기한다. 뭐 세상에서 박수 칠 수도 있겠지. 근데 그 박수가 뭐가 중요하고 또 할아버지의 잘못을 손주가 얘기한다. 그게 또 뭐가 큰 변화가 있겠어.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. 근데 그 친구는 가지고 있는 DNA가 자기를 자꾸 알리고 싶을 거야. 그게 좀 있어. 근데 이슈는 만들려고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가만히 있는 게 그 친구한테는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제일 좋을 거야. 이슈는 좀 되겠지만 그냥 있는 게 나아. 조용히 있는 게 낫다?